아침이 밝았습니다. 완전 좋아요. 새소리도 나고 꽃도 이쁘게 피고. 짠,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예예예. 이게 티켓입니다. 하루 티켓은 150 쿠나예요. 여기 바로 공원 옆에 주차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완전 이렇게 널널하고 여기 주차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물어봤더니 VIP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VIP가 어떻게 하면 돼? 물어봤더니 매니지먼트랑 이야기해야 된다고. 난 VIP가 되고 싶다. 여러분, 장난 아닌 걸 발견했습니다. 짜잔, 짜잔, 웬일이야. 우와, 장난 아닙니다. 너무 좋다. 와, 코스는 이렇게 트랙이 써 있는데 저는 B 코스를 갈 거니까 저 표시를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가봅시다. 여러분, 진짜 이쁘죠? 와. 오픈 your eyes. Look into mine. With just one stare. I know I'll be fine. Open those lips, lock them with mine, with just one kiss. 여러분, 이거 색깔 보세요. 진짜 장난 아니죠? 크로아시아의 5월입니다. 진짜 어마무시하죠? 아, 좋은 데는 다 이유가 있네요. 여러분, 여기 색깔 보세요. 와, 예쁘다. 진짜 물감 뿌려놓은 것 같아요, 물감. 뭐야? I've been feeling so small. Watch the clock ticking off the wall. But tonight I'm letting it go. Spend my coin for sure. Gonna be myself, or I could be someone else. No one's stopping me now. I'm gonna skip my breaks. I'm gonna make mistakes. I just wanna feel alive. It's just what I do when I'm out. So try not to hold me down. Feel alive when I'm in this town. Look at those beautiful stars. I wanna drive a faster car. Nothing can break me. No, no, nothing can break. 와우, 장난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와. 여기 장난 아니에요? 여기 엄청 멋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럴만해요. 이렇게 큰 폭포를 볼 수 있습니다. 멋지나요? 와, 좋다, 좋아.
있습니다. 와, 와, 장난 아니다. 와, 장난 아니죠, 여러분. 와. 여러분, 저는 어마무시한 곳에 왔습니다. 바로 짜잔, 여기 보이시나요? Enter at your own risk.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이면 이런 경고가 서 있을까요? 별거 아닐 듯. 별거 아닐 것 같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조그만한 동굴일 것 같아요. 올라가 봅시다. 꽤 높은 곳인 것 같은데? 계단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근데 꽤 높아요, 하나당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원래 이렇게 오르라고 한 거겠죠? 우후. 그냥 이렇게 막혀져 있는 동굴입니다. 자,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짜자잔. 와우. 제가 지금 이런 곳을 걷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전 여기 지금 이 플립플랍을 신고 왔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짜잔, 지금 여기서 발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 이거 피해가요. 너무 좋아. 저기만 물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I know I'll be fine. Open those lips, lock them with mine. With just one kiss, our hands intertwine. Open your hand, grasp mine together. With you by my side, I could stay here forever. Open your ears, whisper to me, tell me you love me, and make me crazy. Thank you.
진짜 이런 여행에 가장 방해 요소는 뭐 내 옷차림도 이런 날씨도 아니에요. 말 많은 중국인데 진짜 말 많아. 아니 이렇게 몇 마디 하고 또 몇 마디 하고 그런 모르겠는데 그 중국 관광객 옆에 있으면 혼이 빠져요. 말이 끊기지가 않아서. 뭔지 아시나요? 어떤 블로그 글 보니까 그 중국 관광객들이 너무 그렇게 정신을 빼놔가지고 그 사람들 이제 보내고 걷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옆에서 너무 시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이 자연을 즐기는 방해 요소가 돼요. 약간 반감돼. 게다가 목소리가 엄청 커요. 진짜로. 지금 이 페리를 타고 건너야 되는데 줄이 꽤나 깁니다. 오늘 좀 날짜를 잘못 잡았어요. 오늘 소풍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평소보다 이게 붐비는 것 같아요. 내가 평소를 모르지만 평소보다 붐비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곳들도 있어요. 전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었습니다. 하나에 10분 안.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얼마니? 별로 안 비싼 건가? 우리나라 돈으로 700원 정도? 별로 안 비싸죠? 어디나 700원? 공원 내내 쓰레기통을 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거의 처음으로 보는 쓰레기통입니다. 상태가 좀 그렇죠? 국립공원 관리가 조금? 아, 아이스크림 700원인 줄 알았는데 1700원이네요. 이렇게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좀 짧게 여행을 하면 여행 초반에는 이 환율 계산이 머리에서 바로바로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매번 계산기 가지고 이렇게 막 다 두드려 보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여기 이렇게 티켓을 보여줘야 되나 봐요. 이렇게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한 번밖에 못하나? 왜지? 페리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페리를 타고 갑니다. 페리를 타고 보는 이 풍경은 또 어떤가요? 구름이 좀 꼈어요, 아까보다. 그래서 색이 아까 색처럼 막 보이진 않죠. 그쵸?